일명 코카에게 질문 왔대니.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닉네임 콜라에 버터를 넣으면 어떤 맛일까 님. 궁금한 게 있어요. 코카앤버터 멤버들 중에 이 춤은 얘가 짱인 것 같다 하는 게 있을까요? 자, 칭찬 타임 고고. 이야. 네. 이야, 처음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을 하는 게. 칭찬 타임. 칭찬 타임. 춤에 대해서. 네. 근데 일단 저희는 각자 스타일이 다 달라요. 춤 스타일이. 정말 똑같은 친구. 그러니까 베이스는 당연히 비슷한데 그쵸. 이제 추구하는 것도 그렇고 표현하는 거 캐릭터도 네. 그렇고 뭔가 다 달라서 그럼 이걸 확실하게 한번 서로 짚고 넘어가. 네, 넘고 짚고 넘어가죠. 일단은 가가 친구는 제가 네. 옆 사람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네네. 가가 친구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 그거 이 스타일을 뭐라고 하지? 옛날 네? 옛날 너가 찍어 옛날 스타일 올드 스타일 올드 스타일 말고 그 2000년대 좋아해요. 2000년대 느낌을 되게 좋아하고 네, 아직도 그 춤을 너무너무 밀레니엄 때 어떤 그 네, 밀레니엄을 되게 좋아해요. 그거를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 친구도 진짜 프리스타일을 너무 잘해 가지고 프리스타일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 프리스타일은 사실 뭐 다들 네. 난리 나죠. 그래서 네. 딱 색깔 가가 친구를 딱 색깔을 딱 표현하면은 네. 2000년대 밀레니엄 네. 밀레니엄 근데 요새 Y2K. 약간 또 그 Y2K 밀레니엄에 지금 또 돌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럼 가가 씨가 지금 물 만난 물고기. 그러니까 너무 신났어요. 너무 행복해요. 네. 아 좋습니다. 야. 아 순서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야 문정이 비키 표정이 왜 그래? 비키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성격대로 솔직한 대로 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멋붐이 가장 잘 표현된 친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춤에서도 약간 좀 성격이 묻어나오는. 네네네. 멋붐이에요. 멋붐. 그러니까 좀 거침없이. 거침없어요. 역시 예전에 역시 막내 혼타. 대회 나갔을 때 네. 민정이 프리스타일 했을 때 정말 거침없었거든요. 꽤 오래됐어. 오래됐는데 너가 네. 막 앉아. 네. 누구한테 상대한테 앉아. 아, 상대한테 그때 보고 와 얘 얘 네. 하네. 애쩌만해. 애쩌만해. 그리고 비키 씨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지선이는 범접할 수 없는 그 아우라가 일단 있고요. 맞아요. 네, 표정도 일단은 진짜 너무 강렬하고. 그러니까. 일단 그 네. 플로어를 너무 이제 네, 잘. 잘 쓰죠. 네, 진짜. 플로어를 잘 쓰시고. 진짜. 정말 네. 가지고 놉니다. 제 생각 내 머리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플로어들을 맞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막 그 제트선 씨 맞나요? 네. 그때 배틀 수우파 때 그 정말 유명한 다리 그 네. 넘어지셨을 때 네. 바로 그거를 동작으로 연결해서 네. 저 진짜 그때 보면서 현장에선 더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더 위험했던 게 앞에 카메라 맞아. 맞아. 네. 전으로 떨어진 게 너무 더 대박이었던 네. 거예요. 이래는 어디 빵 아이고 저는 혹시 그래서 와, 이거 리허설 하고 하신 거 아닌가 이거 완전 프리스타일 그 정도로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대단했던 건 언니한테 나중에 물어봤었어요. 네. 언니 괜찮았어요? 응, 나 괜찮았어. 왜냐면 뒤에 내가 어디로 떨어질지 다 알았거든. 능력자. 뒤에도 눈이 달린. 사실인가요? 능력자. 사실 맞아요. 계산해서 떨어졌어요. 우와. 그러니까 왜냐면 카메라 치면 비싸잖아요. 계산기. 제가 맨날 언니를 전자두뇌라 부르거든요. 전자두뇌. 네, 전자두뇌. 대단하시네요. 네. 마지막으로 제트선 씨가 이제 리에이 씨. 우리 혜인이는 그냥 진짜 아 춤을 진짜 잘 춰. 그냥 이 한마디로 다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한 뭐 말이 없죠. 네, 진짜 그냥 춤 자체를 너무 잘 추는 친구고 막 가수분들은 몸이 악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혜인이도 몸이 악기인 친구 같아요. 드럼이세요? 네. 드럼이세요? 드럼이세요? 진짜 최고의 너무 네. 최고의 댄서라고 생각해. 아, 뭔가 생각하는 이 훈훈한 마음. 좋습니다. 그렇다면 네. 춤장의 실력을 또 안 보고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음악으로 가죠. 또 춤으로 가죠. 네. 네. 자, 한 분씩. 네. 한 명씩. 맞나요? 이 자리에서 아니면 스테이지로 여기서 한 분만 저희가 스테이지로 모시겠습니다. 대표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가위보. 네. 제트는 지금 무릎이 안 좋아서. 셋이 가위가위보. 그럼 제트는 조금 부상이 있어서. 네네네. 이긴 사람하기 동생들끼리 갑시다 그럼. 그래. 재미 없어. 먼저 깔아줄게. 멋있게 좀 해봐. 이긴 사람이. 이긴 사람이? 이긴 사람이 가요.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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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우리 비키 씨. 우리 비키 씨 단독 무대 스테이지로 모시겠습니다. 비키 보이 보이 보이. 우리 코카인 버터의 막내. 예. 막내가 딱 이 정도다. 비키 씨를 단독 무대로. 네. 자 준비되시면. 동생들 앙 버터. 동생 가자. 앙. 준비되시면 비트콜 해주시고. 가자. 앙 Let's go. 앙 Let's go. 음악 주세요. 저는 귀여운 티셔츠를 입고 저런 아니 네 분이 계시면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음악만 있으면은 네. 그냥 아예 그냥 솔로로 이렇게 개인기를 막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실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 진짜 사이퍼도 네. 쌤도 많이 하고 되게 네. 뭔가 죽자고 듣는 느낌은 아니고 진짜 서로 좀 재밌게 웃으면서 해요. 되게 네. 이상한 춤도 추고 야, 그 CCTV 달아놓고 맨날 보고 싶다. 어, 이 무서워. 너무 보고 싶다. 그 CCTV한테 너무 궁금해. 춤출 거. 춤출 거 놀라실 거. 아 근데 막내 우리 비키 씨의 프리스타일. 멋있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감사합니다. 진짜 네. 아, 그냥 좀 잘 추는 거랑 이 프리스타일 잘하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프리스타일은 진짜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어려워. 맞아요. 어려워. 아무리 춤 오래 쳐도 저거는 진짜 자기 거가 있지 않으니까. 맞아. 맞아요. 아무리 잘해도 네. 또 딱 없는 거에 딱 하라고 하면 맞아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 같은데. 어, 진짜 대단하신데요. 아유, 진짜. 네. 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또 닉네임 내 꿈은 벵갈스 님께서 수우파 촬영마다 지선스가 이고 지고 왔다는 호랑이 인형 벵갈이 스맨파 보니 프라임 킹즈 방에도 있던데 코카 협찬인가요? 아, 저도 아, 봤어요. 아니에요. 큰 이 호랑이 인형. 네 맞아요. 네. 그게 사실 원래 벵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게 아니라 벵갈의 네. 벵갈 스튜디오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벵갈 스튜디오를 하는 원장님이 네. 바로 몬스터 미호 넉스 네. 넉스 네 혜인 남자친구 네네네 그러면 그 친구가 넉스, 친, 넉스 친구가 저희한테 협찬을 맞아 그렇게 된 거예요 오히려 네.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희가 벵갈 써서 네 이고 갈 게 없으니 네 그러면 흰색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네. 백호 아 킹백이 예 네, 킹백이 그러니까 킹백이 네. 얘는 또 이름이 거기서 지어진 건가? 그 킹백이라는 이름이? 킹백이라는 거는 이제 푸킹 친구들이 그 네, 그분들이 지어주신 거죠? 네. 어. 벵갈이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원래 본인들이 지은 게 아니라 네. 원래 거기 벵갈 스튜디오 거여서 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프랑킹즈의 넉스에게서 네. 리헤이 옆자리를 빼앗아 갖고 싶다는 팬분들의 주전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기분이 어떠세요? 이거 문자를 네. 이렇게 기분 어땠어요? 보면 기분이 째죠. 이제는 이게 바뀌었어요. 네. 예전에는 이제 넉스 싸움 잘하냐 이걸로 네. 하다가 네. 이제는 리에이 네. 싸움 잘하지 이로 바뀌었어요. 잘하지. 잘하지. 무서워. 잘하지. 리에이 싸움 잘하지. 그래 물러날게 이런 게 되게 많아졌어요. 싸움 생각을 안 하시는. 솔직히 말하면 둘 다 싸움 잘할 것 같아요. 저희 중에 최강체예요. 네. 넉스 씨랑 네. 리에이 씨랑. 너무 무서워. 네. 진짜. 솔직히 저도 한 번 차실 것 같아요. 리에이 씨랑 1대1로 붙으면. 자신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자신 없어요. 아, 인기가 많아서 저는 그 프라잉크즈 친구들이 저희 때처럼 예전부터 이제 네. 연습 많이 했던 친구들이라 지금 되게 좋게 많이 봐주셔서 기분이 맞아요. 되게 좋아요. 원래 그랬어야 했던 네. 친구들이어서 그러니까.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크럼프라는 장르도 이제 정말 또 많은 사랑을 받게 됐고 네. 그렇죠. 힘들어 했었어. 맞아. 네. 잘 됐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네, 닉네임 킹 갓제네럴 최고 어렵다. 존 엄혁진. 네. 굉장히 어렵게 지으셨네요. 킹 갓제네럴 최고 존. 네. 데니쇼에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유튜브에서 코카인 버터 영상만 찾아봤어요. 미대의 중독성 미쳤다. 네. 앞으로 활동 계획을 좀 알려주세요. 활동 계획.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이 앨범이 혹시 뭐 그냥 이벤트성일지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또 앨범을 내시고 뭔가 프로젝트가 더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트 씨? 제트 씨 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상 앨범을 낸 이유는. 댄서로서 할 수 있는 경계점을 더 넓혀보고 싶어서예요. 근데 그 방법이 앨범을 내는 게 첫 번째 시도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앞으로 쭉 더 이어갈 생각으로 좀 진지하게 하고 네. 있는 내 작업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중에는 더 퍼포먼스도 완벽하게 하고 라이브도 더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네, 준비를 계속하고 있어요. 앞으로 쭉 갑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간다는 게 이 네 명이 계속 갈 수도 있고 또 뭐 더 보강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비밀 뭐가 있네. 회사에 뭐가 있어. 회사에 계획과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뭔가 있습니다. 지켜봐주세요. 네.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아, 자 오랜만에 등장한 게스트 맞춤 공식 코너. 저희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네. 주시죠. 네이버 나우의 오빠들이 떴다. 세상에 온갖 생색은 다 받아주마. 여기도 생색 저기도 생색 생색이 콸콸콸 생색 정보통 땡겨. 자 코카인버터의 팬분들께서 멤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꾹꾹 담아 생색 가득한 자랑과 응원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번 코너는 바로 그 사연들을 읽어보면서 앙버터 그리고 벨님들의 사랑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제트선 씨가 네. 사연을 좀 소개해 주시죠. 울라불라 네. 블루짱님의 울라불라 네. 블루짱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7년차 데니 러버 벨님입니다. 혁재 오빠가 스맨파 저지가 됐던 기사가 뜨고 수우파부터 찾아보다 코카인버터 분들을 처음 알게 됐는데요. 다른 크루분들도 너무너무 멋있었지만 제 눈에는 코카인버터만 보이더라고요. 스걸파 수툭파까지 홀린 듯 시청하다 지금은 멤버분들의 예전 댄스 영상은 물론 안무 제작에 참여했던 타 가수분들 코레 영상까지 보는 수준에 이르렀답니다. 어머나 짱이다. 오빠들 코카인버터 안무 제작 능력이 그냥 미쳤어요. 미쳤지. 보고 있으면 사람이 막 홀려요. 네. 오빠들 다음 앨범 신곡 코레오는 코카인버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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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망고 연신내즈 달려보자. 가자. 가자. Let's get it. 네. Let's get it. 뭐 저희가 이제 그 아이키 씨 또 훅 분들이랑 함께 콜라보했던 곡이 이제 망고라는 곡인데. 근데 뭐 같은 연신내 댄스 학원이 있어서 연신내즈라고 네, 네. 어떻게 슈퍼주니어 다음 앨범에 코카인버터와 콜라보 어떻게 좀 이거 한번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거 뭐 저희는 진짜 네. 너무 좋죠. 아 정말로? 네, 네 진짜로 저희는 완전히 네. 눈빛이 그러니까... 네. 야 약속했다. 진짜 눈빛 한 줄이었어. 아니 이런 눈빛이 네. 야 너 딴소리 하지 마라. 딴데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아 근데 너무 좋 정말로 왜냐면 색깔이 왜냐면 우리가 안 해봤던 또 색깔이고 네. 너무 어떤 그림이 나올지 그렇죠. 너무 궁금하긴 해요. 정말로 네. 네, 제가 또 저희... 남자 그룹분들 작업은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아, 네. 그래서 그러시구나. 더 해보고 싶... 신중하게 네. 그렇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제 뭐 방금 저희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지만 또 만약에 다른 아티스트분들과 또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어떤 분들과 좀 작업을 해보고 싶으세요? 평소에 좀 생각해봤던 이 팀이랑 하면 좀 재밌겠다. 뭐 이분이랑 하면 재밌겠다. 어떤 분 있지? 열정만 있으시다면 네. 열정 있는 분들은 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뭔가 그 색 장르를 확 정하는 편이 아니고 진짜
그 열어놓는 편이어서 아~ 어? 네. 정말 열어 이것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열어두는 편이어서 오시는 분의 그 얘기를 나눈 후에 모든 걸 다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오픈 네, 지금 열려 있다. 완전 그렇죠. 열려 있습니다. 네, 많은 아티스트분들 지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사연은 가가 씨가 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닉네임 몸치가 죄는 아니잖아 님이네요. 햇님 달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제일을 넘어 지구 제일 은하계 제일 몸치 랑버터입니다. 웃음. 갱생하기 힘들다는 몸치 오브 몸치라서 클럽은 물론 노래방도 몇 번 안 가봤거든요. 이 담담. 하지만 제 인생은 이내 곧 코카인 버터를 만나 뒤집혀 버렸습니다. 언니들의 춤에 반해 결국 집 근처 댄스학원에 스스로 찾아가 등록했고 꾸준히 수강 중이랍니다. 잘 추진 않지만 언니들의 보여준 춤에 대한 열정을 보고 꼭 배워보고 싶어 등록했거든요. 언니들 덕분에 춤이라는 취미가 생겼고 언젠가는 유튜브에서 제 영상을 올리는 게 목표가 됐어요. 진짜 언니들 항상 멋진 무대 보여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PS 저 윌리바운스랑 과라과라도 열심히 연습하셨어요. 아니 덕분에 그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그냥 학원에서 배웠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가 조금씩 더 새로워지면서 이제 댄스 스쿨이 생겼고 맞아요. 이제는 수우파 때문에 모든 분들이 아 춤을 그냥 못 춰도 충분히 쉽게 옆에서 접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런 걸 들으실 때마다 좀 기분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진짜 일단은 전체적으로 네. 뭔가 봤을 때 춤을 시작하신 분들 되게 가볍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졌고 네. 뭔가 학원으로 뭐 스튜디오로 친다고 하면은 베이직반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엄청 맞아. 많아지고 관심도 네. 많이 가져주셔서 네. 그럴 때마다 아 진짜 예전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아, 좋았을까라는 아쉬움도 그런 있고 있죠. 맞아. 네. 지금 맞아. 이제 춤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좋아해 준 거에 네. 따라서 너무 기분이 좋고 이제 그 댄서라는 직업 자체가 생겨버려가지고 그것도 지금 되게 뭔가 그 프로그램 이후로 바뀐 게 너무 많아서 맞아요. 그렇죠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네 여러분이 바꾸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그것도 궁금한 게 이제 코카인 버터도 사실 그 전에는 이제 클래스도 하고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수업파 시작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바빠지셔서 많이 좀 못 하실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게 그런 클래스들도 좀 하세요? 저희는 계속 꾸준히 네, 하고 있어요. 계속 본업은 잃지 않고 네, 네.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요. 아 근데 그 하늘의 별 따기겠죠. 약간 클래스 들으려면 쉽게 오실 수 있는데 이제 아니 아무래도 난이도가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이제 베이직 반이랑은 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메이카 반 같은 거 따로 없나요? 지선이 클래스입니다. 자메이카 반. 이 정도 자메이카 오셔야겠다. 어디서 모셔야겠다. 네. 아 왜냐면 진짜 많은 분들이 또 코카인 버터 클래스도 많이 듣고 싶어할 것 같고. 그렇죠. 네. 진짜 네,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즐겨 주시는 게 우선이니까. 네. 네. 어디서 수강 신청하나요? 코카인 버터. 각자 오실 거예요? 오실 거예요? 아니 우리 꼭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각자 자신한 데가 다 달라가지고 검색해서 검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만 딱 하고 있습니다. 네, 딱 그래서 찾기는 쉽습니다. 인스타로 좋습니다.